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애플 수박은 5월 9일 날 심은 모습입니다. 오늘이 6월 19일, 32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방임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방임용으로 키워도 애플 수박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들순 3개 또는 4개로 키우고 있는데 역시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임용이나 뭐 아들순 3개 4개나 수박 달리는 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 농은 애플 수박은 몇 마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은 제하고 계란 크기 이상인 것을 선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방임용으로 키우고 있는데 일단 몇 마디에서 열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계란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몇 마디에 열린지 세어보겠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여덟 마디, 아, 요건 아홉 마디에서 열렸습니다. 아, 요것도 계란보다 큽니다. 요것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여덟 마디, 아홉 마디입니다. 이것도 아홉 마디에서 지금 달렸습니다. 아, 이것도 토시라이 이쁩니다.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아, 요거는 일곱 마디에서 열렸습니다. 자, 요거 계란하고 비교되죠? 지금 세어보겠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아, 이것도 일곱 마디에서 열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따겠습니다. 이거 계란이 세 발에 핍니다. 갖다 대니까.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이 어디로 있나. 방임용이라 가지고 복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는 열 마디에서 열렸습니다. 아, 아, 요것도 계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주 높게 달리는데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쭈루쭈루쭈루 내려왔어. 자, 여기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마디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높게 열렸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줄을 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터널식으로 쭉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수박이 막 열립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열렸거든요. 이거는 어미순 적심하고 아들순 4개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박이 이쁘게 열렸습니다. 세어보겠습니다. 몇 마디에서 열렸는지. 자, 이렇게. 자, 하나,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아, 요거는 일곱 마디에서 열렸습니다. 요것도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거는 10마디에서 열렸습니다. 요거는 아들 순 3개로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것도 한 시야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요것도 9마디에서 열렸습니다. 요거는 아들 순 3개로 키우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수박이 엄청 큽니다. 계란하고 비교하면 엄청 크죠?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아, 요거는 여섯 마리에서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란보다 많이 큽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8마디입니다. 오늘 8마디에 잘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큽니다. 계란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크지요. 세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마디, 두 마디, 이거는 두 마디에 잘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디. 애플 수박 몇 마디에서 열렸는지 표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여섯 마디 이상에서 많이 열렸고, 뭐, 두 마디에서도 열린 것도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반드시 여섯 마디 이상에서 열린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열릴 수도 있고, 땅에서도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서 열리든 애플 수박이 튼튼하고, 좋으면은, 그것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아랫부분에 많이 열리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것이 틈을, 줄을 타고 올라가서 열립니다. 여러분, 애플 수박 몇 마디에서 열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튼튼하고 실한 열매는 몇 마디에서 열렸는지 그것을 따지지 말고 키우세요. 키워서 따 잡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열립니다.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미래를 보고 밑에 것을 초기에 따버리면은 좀 억울하겠죠. 저는 몇 마디에서 열리는지 그 상관하지 않고 튼튼하고 실한 거 있으면 무조건 다 키웁니다. 오늘은 수박이 몇 마디에서 열리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